네, 관련 이야기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최수영 강원대 초빙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 10시에도 어제 하루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 발표가 됐습니다. 152명이 늘었는데 나흘 연속으로 두 자릿수였는데 다시 세 자릿수 100명을 넘어선 결과입니다. 신현영 교수님. 예. 이게 어제 저희 방송 때 사실 대구 요양병원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 한 70여 명의 집단 감염이 있다고 했는데 어제 발표인 수치가 포함이 안 됐었는데 이게 오늘 포함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 대구에 있는 요양병원의 수치가 오늘 반영되면서 이렇게 세 자릿수로 증가하게 됐는데요. 네네. 우리가 항상 이 대구 경북의 신천지 그 사태에 따라서 뭐 안정세를 아직은 단호할 수 없다. 네네.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라고 예.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이 바로 네네.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대구 경북에서의 이런 지역사회 감염이 우리가 모르는 바이러스 확산이 어디까지 갔는지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그런 요양병원의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확진자가 많이 나올 수 있고 이런 요양병원의 특성상 한 명이 감염되면은 전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거 앞으로도 더 긴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 대구에서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좀 줄어들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나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요양시설 관련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재확산되진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그 피크를 1차 피크라고 했다면요. 네. 이제는 대규모 집단 감염 또는 소규모 집단 감염의 2차 피크, 3차 피크 이런 식으로 물결의 파동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대구는 아직은 안정화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지금 30%가 지금 결과 검사를 받았다고 해요. 네.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양병원의 시설 종사자들이나 아니면 환자들 한 2만여 명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시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완료된 게 한 30%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요양병원이 특히 좀 집단 감염에 아무래도 취약한가 봅니다. 그렇죠. 워낙에 대부분이 고령의 중증 환자들이 침상에 누워있는 게 요양병원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 사람한테 노출됐을 때, 특히 뭐 환자한테 노출되거나 아니면은 이런 간병이나 직원한테 노출됐을 때도 여러 침상으로 옮길 수 있는 열악한 시설이라는 부분이죠. 네네. 그만큼 확진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확산세가 넓은데 또 어려운 것은 이렇게 한번 감염이 되면은 이렇게 중증으로 넘어갈 리스크가 높은 분들이라는 겁니다. 네. 그만큼 사망에까지 연결될 위험성이 있다라는 어려움이 있고요. 네. 대부분의 요양병원들이 폐렴 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침, 가래, 발열,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모두 코로나19로 전수 검사한다는 게 매우 어려운 부분이죠. 예. 그러면서 취약한 집단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어제 대구에서는 또 걱정스러운 사례가 나왔습니다. 바로 17세 소년이 폐렴 증상을 보이다가 이제 숨지는 일이 발생한 건데요. 신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코로나19가 사인이라고 아직 확인은 안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증상으로 봤을 때 초기에 발열 두통으로 내원을 했고 엑스레이 찍었더니 폐렴이 많이 확산됐더라. 그리고 거의 3일 만에 악화되면서 이렇게 사망으로 연결된 부분인데요. 네. 뭐 그 사이에 에크모도 달고 혈액 투석까지 하면서 중증으로 단시간에 악화됐다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코로나19를 여러 차례 검사를 했는데 뭐 혈액으로도 하고 소변으로도 하고 뭐 가래로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한 8차례 했는데 대부분 음성이었고 한 번에서 이 RT-PCR에는 우리 확진 검사에서 유전자 일부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거죠. 네. 그만큼 추가 검체를 확보해서 더 정확하게 검사를 하겠다는 게 지금 정부 당국의 의지입니다. 네. 근데 저는 방금 말씀해 주신 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된 게 여러 차례 음성이 나왔는데 일부 양성이 나왔다. 이게 의미가 어떤 건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모릅니다. 아, 과연 네네. 코로나19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한 건지 아, 아니면 다른 원인의 폐렴으로 사망한 건지에 대해서 면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 검사 결과가 불분명하다, undetermined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임상 증상으로 봤을 때 단기간에 이렇게 17세 젊은 친구가 기저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사망을 한다? 그리고 그 양상이 코로나19와 매우 유사하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임상 증상만 갖고서도 코로나19를 아직은 확언할 수는 없지만 더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숨진 이 A군의 부모님이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학생이 뭐 고열이 있었고 또 폐렴 증상이 있었는데 의료진이 그냥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구 지역이고 폐렴 증상도 있는데 좀 대처가 아쉽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그 첫 번째 갔던 병원이 국가 국민 안심병원입니다.
그래서 네. 선별진료소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매우 안타까운 거죠. 갔는데 선별진료소가 이제 근무시간이 끝나서 코로나 검사를 곧바로 하지 못한 것 같고 실제로 이 케이스는 검사를 했는데도 음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폐렴이라 하더라도 이게 초기에 젊은 사람이고 기저질환이 없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다 입원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며칠간 이렇게 해열제를 먹으면서 건과 관찰을 하게 될 수 있을 텐데요. 네. 참 요즘에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코로나19 환자일 경우에 잘못하면은 문을 닫게 되는 사태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입원장을 준다는 것이 매우 신중한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또 한 번에 이런 대처가 좀 늦은 부분이 있지 않은가 아쉬움은 느껴지긴 합니다. 네. 네. 그동안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들 대체로 60대 이상 고위험군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뭐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20대가 정말 이 사망 원인이 코로나19로 밝혀진다면 그동안에 사실 10대들은 비교적 이제 사망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알려져 있었던 건데 국면이 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그 일반적이거나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아, 예. 젊은 사람들도 악화될 수 있다라는 케이스를 조금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중국에서도 4만 명의 그런 보고 데이터가 있죠. 예. 4만 명의 코로나19 환자 중에서 그 10대 사망자가 549명의 확진자 중에서 한 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만큼 사망의 아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얘기고요. 예, 예. 보통은 젊은 친구들은 보통 경증으로 스스로 면역력으로 회복된다는 게 일반적인 지론이긴 하지만 네. 일부에서 중국에서 보고되는 바로 이하면 이런 폐렴이 오게 되면 과도한 면역 반응, 특히 젊은 사람들은 면역력이 왕성하기 때문에 네.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이런 과도한 면역 반응 물질들이 배출되면서 그것들이 내 스스로의 장기를 공격하면서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보고가 있는 만큼 예, 예. 우리가 앞으로 더욱이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어제 또 이 많은 분들을 놀라게 했던 소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31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 분당 재승병원의 병원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건데요. 변호사님. 그런데 이 보건복지부 김광립 차관도 지금 자가격리 들어갔다고 해요. 네, 분당 재생병원장이 이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 그 병원장과 같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관련된 직원 8명도 모두 접촉자로 분류돼서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이고요. 네. 김광립 차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매주 이제 매일같이 브리핑을 해주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렇죠. 그 말에 이제 신뢰감을 갖고 여러 가지 이제 공식적인 발언들을 많이 듣고 있었는데 2주간 네. 자가격리를 한 다는 것. 더군다나 그 회의에는 컨트롤타워 격인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렇죠. 2주간 자가격리를 하다 보니까 매우 염려가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하나의 일손이 굉장히 시급하게 그 필요한 상황에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더군다나 이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분당 재생병원장이 좀 증상이 일부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과거 시점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조심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 나오고 있는 얘기는 그 회의 과정에서 이 김광립 차관을 비롯해서 여러 분께서 이제 마스크조차 착용하지 않아서 더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김광립 차관 자가격리 되기 하루 전에 브리핑을 직접 하면서 이 공직자들은 어떻게 예방을 하고 있느냐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기본적인 그 손 씻기나 실내에서 장시간 회의를 한다거나 할 때 마스크 착용을 한다거나 하는 일반적인 그 위생수칙을 지키는 것을 보다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 글쎄요. 근데 이 간담회가 네. 뭐 식당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던데 복지부 관계자들 그 김광립 차관을 비롯해서 마스크를 벗고 있었다고 하는데 좀 이 예방 수칙에서 왜 다소 어긋난 행동을 했을까 의아함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컨트롤 타워인 분들부터 예방 수칙을 더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더 네. 긴장을 하고 마스크를 잘 착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그러게요. 하는데요. 예. 실내에서도 우선은 증상이 있는 분들은 마스크를 당연히 꼭 착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예. 실제로 증상이 없더라도 우리가 밀접 접촉은 보통은 비말로 되기 때문에 우리 이 얘기를 하면서 침이 튀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좀 신중하게 앞으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번에 계기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김광립 차관까지 자가 격리하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역시 이 분당 재생병원장이 접촉을 한 건데 손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분당 재생병원에서 이 뭔가 누락을 했다.
접촉자를 누락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뒤늦은 대국민 사과가 좀 나왔다라고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예, 예. 이렇게 이제 병원장이 확진되는 부분도 이제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할 만한 사유인데 네. 처음에 여기 이 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이 확진자가 접촉한 명단을 받는 게 굉장히 역학조사에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뒤늦게 확인된 사실은 이 접촉자라고 분류된 사람 이외에도 지금 143명의 추가 명단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뒤늦게 추가 명단이 이제 전달이 됐다는 것인데 고의로 144명을 명단을 누락한 거 아니냐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라고 지금 경기도에서 보고 있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행정처분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병원 측에서는 우리가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고 한정된 인원, 부족한 인력 그리고 지금 병원 내에서 발생한 감염 사태를 대비하다 보니까 부실한 점은 있었지만 우리도 나중에야 실제로 접촉을 누가 했는지 일일이 조사하기는 어려워서 보통 출입카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출입카드로 그 병동에 출입한 인원들을 다시 조사했더니 좀 늘어났다 이런 취지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급박한 상황에서 병원 측이 조금 더 이런 아이디어라고 할까요? 출입카드 명단이라든가 이걸 조속히 확보했다라고 한다면 확진되는 인원도 꿀 수 있었고 더군다나 병원장은 사실 이 병원의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되는 수장의 역할인데 확진되는 사례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뒤늦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지금 코로나19 발생 상황 저희가 살펴보고 있었는데